우리는 끊임없이 쓰고 버립니다. 나날이 쓰레기는 늘어갑니다. 우리가 버린 것들은 재활용 수집소로 가고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쓰레기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은 또 다른 누군가와 만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버린 것들이 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버린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넓이 1,541만 제곱미터.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가스 배출관이 줄지어 늘어선 언덕 밑에 쓰레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만든 쓰레기 매립장.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58개 시군구에서 하루 약 14,000톤의 쓰레기를 이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생활 쓰레기가 가장 많고 건축 폐기물, 산업 쓰레기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수도권 매립지에는 두 개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1 매립장은 2000년도에 매립을 종료하고 골프장이 됐으며 현재는 제2 매립장에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매립장은 한 개 블록이 300m인데 거기 24개 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 추세로 보면은 2018년 그 5월 정도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봄, 수도권 매립지가 대중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종료를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와 환경부 간의 4자 협정으로 소규모 매립장을 하나 더 만들어 20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립지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8월 14일 아침, 인천 서구 거만역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관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지금 사자협체 합의대용 원천 무효 재협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2016년 12월 31일 종료 시점이에요. 무조건 연장을 하자. 그리고 또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 되면 더 추가로 연장을 하자. 이런 안건을 내놓고 이거 협의된 사항이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들은 수도권 매립지와 가까운 인천시 서구 거만동 주민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열었던 1992년에는 5km 반경 안에 2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23년이 흐르면서 거만동, 검단동, 청라지구의 신도시가 들어섰고 지금은 수도권 매립지 반경 5km 안에 약 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서해아파트 104동에 삽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거만역 뒤에가 저 뒤에가 쓰레기 매립지장이에요. 바람 부는 날, 바람 날 먼지, 비 오는 날은 냄새. 미세먼지나 분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사실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아이 키우는 집에 문도 못 열어놓고 지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아니죠. 거만동의 주택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 이사 온 지는 지금 한 8년 정도 됐고요.
쭉 와서 생활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뭐 날씨가 흐리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뭐 배추 썩는 냄새라던가 이런 희한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의 출처를 몰랐었어요. 출처를 몰라가지고 주민들하고 뭐 회의하고 뭐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여기 하수구 같은 것도 뭐 몇백을 들여갖고 다 청소를 하고 했는데도 그 냄새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옆에 있는데 저희가 그 차를 타고 가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매립장까지. 그래서 완전 충격을 먹었죠. 거맘동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송순용 씨. 송 씨는 상가 연합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쓰레기 매립 종료 시점이 다가섰는데 연장적으로 가닥을 잡는 기분이 들었고 또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매립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거. 그것이 작년부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빨리 대체 매립지를 하려면은 약속을 그 인천시장도 작년 6월 달에 공약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풀명이 공약사업은 종료가 될 텐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매립지 뭐 대체 매립지 높고다 보니까 아 이건 시민운동으로 연계돼야 그 약속을 지키겠구나 공식적으로. 왜냐면 예산 문제도 인천시 서구 지역의 주민 모임 17개 단체가 모여 2014년 11월에 수도권 매립지 서구 주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환경부 간의 4자 합의가 이루어졌고 6월 27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 기한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거만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매일 했고 7월 9일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를 열어 2016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요구했습니다. 매립 기한 연장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두 차례 가졌습니다. 정부나 각 시도가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2016년 종료 약속.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환경단체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수를 체크를 해서.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한 5만 톤 정도 한다면 그때는 약 10만 톤 정도. 배 정도 이제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계획으로 아 이거 한 2016년이면 매립이 종료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매립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기타 뭐 EPR 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오해가지고 그 재활용품들이 다 이제 분리 배출돼 갖고 재활용하게끔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 양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 거죠. 줄어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2016년에 이 부분이 매립장이 그 3분의 1 정도만 매립이 된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는 계속 매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 인천시는 원래 약속이 2016년이었으니까 매립을 종료해달라. 수도권 매립지 부지 중에서 아직 3분의 1은 사용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언제든지 추가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자 합의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매립지를 10년 연장하고 만약 10년이 지나도록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남은 부지의 15%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말하는 거는 3~4년 기간 안에 3개 시도에서 정확한 대체 매립지를 내놔라. 그럼 그때까지는 사용 유예를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종료는 2016년 12월 31일이지만 3~4년 기간은 더 드리겠다는 건데 그것마저도 주민들한테 해줄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계속 여기에 영구 매립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3분의 1 부지에 수도권의 쓰레기를 최대한 매립해야 하는가. 수도권 매립지 이용 종료를 선언하고 각 지자체별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쓰레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면 그 지역과의 또 갈등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제 새롭게 그 이제 매립장을 만들고 서각장 만드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양을 어떻게 줄이느냐,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쓰레기 함께 줄여서 그것을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갖다 버리자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쓰레기 함께 감당하게. 쓰레기 함께 생활하게. 어딘지 모르는 내 눈밖에. 인천이건 동해상이건 제3세계 후진국이건 개발도상 이런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쓰레기 함께 생활하게 방법은 아니죠. 앞으로 쓰레기는 제로화시키는 게 정책을 한 게 맞습니다. 제로화 정책. 근데 그게 되는 관계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각 쓰레기는 각 자기 도시, 자기 지역에서 맡아서 소각제를 하든 최소화시켜서 제로화시켜서 거기를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대형 매립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게 우리 지역만 얘기하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런 정책에 가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수도권 매립지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주택가 200개 거점 장소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활용 관리사 한 명이 한 구역을 전담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자원 수거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 4개 페트병도 한 4개, 비닐우도 4개. 박스는 다른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9시 조금 넘어야 들어가죠. 그쯤이다 지금요. 네, 다 차가 싣고 가고 여기 다 쓸고. 네, 맞아요. 시원하게 좀 맞아요. 이렇게 재활용을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가 깨끗했죠. 전엔 난리였어요.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냄새도 많이 나고 이거 정말 이게 지금 깨끗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빼야 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입니다. 퇴근하고 바로 돌아온 홍복기 씨가 아내와 함께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들고 아파트 입구로 나갑니다. 더운 여름이라 집에서 맥주 이렇게 캔 하나씩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맥주 캔이 좀 많고요. 그리고 뭐 음식에 먹으니까 아무래도 음식 나오는 비닐 뭐 이런 게 주로 많습니다. 캔과 고철, 종이류, 플라스틱과 페트, 스티로폼과 책 종류까지 분리배출할 품목이 적지 않습니다. 귀찮긴 한데 그래도 이걸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뭔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조금 귀찮더라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쓰레기로 배출하면 저희도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요. 쓰레기 봉투 값도 많이 들 것 같고 재활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리신 것들이 혹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뭐 재활용하는 그 사업장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지고 가서 이제 공장에 가서 다시 뭐 이렇게 다시 재활용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네. 분리 배출한 재활용 자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폐지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까요? 폐지가 가는 길을 뒤따라 가봅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재생지 공장. 폐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압축장에서 단단하게 압축된 후에 들어온 폐지들도 많습니다.
폐지들이 재생지 공장으로 투입됩니다. 먼저 폐지에 섞인 불순물을 걸러내고 밀폐된 기계장치 속에서 폐지를 잘게 부수어 섬유 상태로 만들고 물과 섞어 죽처럼 만듭니다. 그 다음엔 종이에 스며있던 잉크와 염료를 뽑아냅니다. 깨끗해진 섬유질을 펴서 종이에 틀을 만들고 고속 회전을 통해 건조한 후 종이의 강도 등 품질을 점검해 재생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재생지는 신문지로 쓰이고 단행본 책들과 교과서, 참고서를 만드는 종이로 쓰입니다. 그리고 복사용지로도 사용되는 등 자원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지 공장에서 원료로 쓰인 폐지의 60% 이상은 고물상을 통해서 수집된 것입니다. 폐지와 고철 등 온갖 재활용 자원이 모이는 동네 고물상. 동네 고물상은 오래전부터 자원 재활용의 일선 현장입니다. 8월 15일 아침 6시 30분, 서울 중랑구의 한 고물상. 휴일 새벽인데도 노인들이 손수레에 재활용품을 가득 싣고 몰려옵니다. 손수레에 무게를 재고 한쪽에선 싣고 온 재활용품들을 종류별로 내려놓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모아온 재활용품에 값을 치릅니다. 나 나와도 괜찮아.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살고. 고물상 주인은 직접 동네를 돌며 재활용 자원을 모아오기도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거는 다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럼 뭐 어떤 분들이 이거를 모아놓으세요? 아, 대부분 뭐 마트나 무슨 뭐 무슨 상가 뭐 이런 데서 좀 모아놓고.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 창고. 고물상 주인 정정훈 씨가 부지런히 박스를 옮겨 싣습니다. 이렇게 모인 박스와 파지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고철들은 2, 3일에 한 번씩 중간 수집상의 트럭으로 옮겨집니다. 공병과 캔, 플라스틱도 중간 수집상에 넘겨집니다. 이렇게 중간 수집상에 재활용 자원을 판매한 이익금으로 고물상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고물상의 하루 일과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뭐 아침에 가게 6시 반에 열어왔고 저녁 7시, 7시 반까지 있는데 뭐 중간에 일단 뭐 직장처럼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손님 오면 또 나가서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일단 그 일을 날들은 거의 다 이제 문을 이제 닫고 이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영세업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으려고 일요일도 계속 나오고 계속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 한때 공구 상점을 운영하다 형편이 어려워 가게를 접었던 정정훈 씨. 고물상을 시작한 지 12년이 됐습니다. 보람이라는 게 아침에 그냥 출근할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지금 이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지. 방법 그거예요 지금. 예. 아침에 왔다 저녁에 들어간다는 거. 예.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이 오셔서 고물상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일자리인 것 같아요. 175만 폐지 노인 같은 경우도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를 만들어내가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길거리에서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시고 생계를 이어가시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고물상에서 함께 생존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고물상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공간이다.
서울 중랑구의 상가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이강우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올해 80살의 이강우 할아버지는 15년째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 동네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네 거리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주워 싣기도 하고 편의점과 PC방, 고시원과 동네 식당 등을 돌면서 재활용 자원들을 빠짐없이 수거합니다. 좀 덜 아프셔 이제? 차로 갖다 놓을게요. 저 덜 아프셔? 이강우 할아버지가 한 식당 앞 거리를 정성껏 청소합니다. 미안하니까 내가 미안하니까 그 물건 이제 좋은 거 많이 줄 때 그 양은 같은 거 그건 비싸거든요. 그런 거 줄 때는 참고 너무 고맙지요. 하루 서너 차례씩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손에 쥐는 돈은 하루 2만 원 남짓. 이 수입으로 편찮으신 할머니와 함께 두 분이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 나가 있고요. 나가는데 막 얘들도 돈도 못 벌고 다 노가다 팔아 다니고 뭐야 사글서 살아요 여태. 에이. 한 시간 남짓 동네를 돌고 나면 물건이 제법 모입니다. 길거리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할아버지는 모아온 물건들을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요거는 좀 비싸요. 그 캔은 캔대로 깡통은 이거 깡통대로 그리고 이거 플라스틱 그리고 병 신문 뭐 고철 이런 신발 옷 뭐 여러 가지요.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들른 곳은 순댓국 식당. 주인이 챙겨놓은 종이 박스와 마대자루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제가 치울 적은 뭐 그런 걸 다 치워주시니까 전 저희한테는 감사드리죠. 식당 주인이 주는 시원한 물 한 잔이 더위와 갈증을 달래줍니다. 더운 날씨, 추운 날씨 안 가시고 맨날 나와서 이제 폐지 줍고 다니시는 분 보면 좀 짠하죠. 그래서 오시면 뭐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고물상으로 들어가는 길은 얕은 오르막입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가속도를 붙여 힘든 오르막을 타고 넘습니다. 이렇게 폐지 수집 노인들과 고물상은 함께 살아갑니다. 자원 재활용 연대의 추산에 따르면 폐지 수집 노인은 전국 약 175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서울의 경우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폐지 수집 노인의 보금자리와 같은 고물상이 전국에 약 7만 곳이 있습니다. 전체 재활용 자원 수집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 이상을 폐지 수집 노인들과 동네 고물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아따 힘들어 죽겠어 그냥 여기 굴다리 올라올 때 하늘에서 밀어줄 사람 좀 보내주세요. 보는 속으로 그러면 어떤 남자가 갑자기 신문 배달하는 남자가 와서 밀어주더라고요. 굴다리 사람 댕긴 굴다리 있잖아요. 돈 좀 많이 있고 나이 나와 있지. 1kg에 100원도 안 되는 가격은 이곳의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가격이 없어요. 더 떨어져. 여기 써붙여놨잖아. 갈수록 올라가진 않고 자꾸 떨어지기만 해요. 단가가. 떨어져. 점점 더 떨어져. 갈수록 신발 떨어지고.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종이도 마찬가지고. 박스 같은 경우도 옛날 백몇십 원 하다가 지금 같은 것도 70원이고 고철도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100원대예요. 100원 초반, 100원, 110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갖고 와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어라고 끌고 오셔도 100kg, 200kg 이렇게 끌고 오셔도 사실 만 원, 2만 원 이렇게 만지기가 힘든 상태예요. 현재로 봐서는. 이게 언제 좋아질지 그 상황을 예견할 수도 없고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하향세면 물가가 이런 제품이 자꾸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못하게 되겠지. 이제. 고물상에는 동네 주민들도 종종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야, 그거는 여기는 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가깝고 이러니까 갖다 버리기도 좋고 이런 거 좋죠. 편하고. 그러니까 버리는 물건들 중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집해 오시는 거죠, 결국. 뭐 가시다가 그냥 걸어 다니시다가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박스 하나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뭐 고철 하나도 가져오시기도 하고 집에서는 냄비 하나도 가져오셔갖고 이거 얼마냐 그러기도 하고 옷도 저는 옷도 이제 가져오셔갖고 조금씩 받아가시고 뭐 그렇게 아줌마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시면은 반차값 정도 생기니까. 무사지는 안 했어요, 근데. 주민들에게도 반가운 장소가 되는 동네 고물상. 그러나 사실 고물상들은 늘 불안에 노출돼 있습니다. 문도 완전히 문 닫아라.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고. 네, 도시 외곽으로 나오고 기존에 있던 현재 과거에 있었던 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완전히 이정해서 나가라. 도심 주거지역에서 고물상 영업을 금지한다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라는 공문서들이 고물상으로 날아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물상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고물상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조항입니다. 애초 군료 및 쓰레기 처리 시설에 포함돼 있던 고물상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쓰레기 처리 시설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고물상이 포함된 재활용 시설을 폐기물 처리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은 지금도 법적으로 쓰레기장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입지에 관련돼서 고물상이 주거 상업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의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 그리고 고물상들이 사실은 불법적인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제재나 언제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구청에서 어디서 이렇게 뭐 공문이라도 나오면은 저희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거의 폐업이나 이전입니다. 이전 명령이에요. 거기서 안 되면 계속 벌금이 나오고 그럼 버티지 못해요. 그 영세한 업체가 벌금 2, 300만 원씩 내고 어떻게 버팁니까? 못 버텨요. 뭐 1, 2년 딱 지나면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200만 재활용인의 8월 20일 국회 앞에 고물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맥주병 이런 게 다 자원인데 순환 자원인데 이것을 폐기물로 보고 이 고물상이 폐기물 수집업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서 어디엔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말고 외곽으로 이전하라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서 자원순환 처리 시설로서 이제 국토부도 국토법이나 건축법에 어떻게 하게 어떠한 일정한 시설이나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입지를 허용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고물상들은 폐기물 처리업이라는 족쇄를 벗어나 자원순환 시설로 인정받고 동네에서 자원 재활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동네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고물상들. 너무 각시도불로 빨리 대체매질을 하라. 그리고 쓰레기는 자기 지역 안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거맘동 사람들. 이들은 버린 것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먼 곳으로 보내버리려 하는 우리들의 욕망에 의문을 던집니다. 수도권 매립장은 어쩌면 그 욕망의 거대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매립지든지 그 소각장이든지 재활용 처리 시설이 자기 인근에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할 수 있는 행정단이 가장 마을 단위 가장 가까이 쓰레기와 함께 항상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면 마음도 함께 있는 거죠. 마음도 함께 있으면서 자원과 쓰레기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쓰레기와 함께 생활하기, 쓰레기와 함께 감당하기. 쓰레기를 함께 감당하고 버린 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 아닐까요?